신부님, 여기에 축성 좀 부탁드립니다. 십자가는 축성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. 왜요? 저는 센 거 받고 싶어요. 축복은 뭔가 2등급 같잖아요. 1등급 빨리 축성해주세요. 진짜 이 무식한 크리스 같으니라고. 축성과 축복은 엄연히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용어입니다. 한국 교회에서 축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네. 첫 번째, 미사 안에서 성체를 축성하다 할 때 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네. 두 번째는 우리가 성모교일날 성류 축성 미사 할 때 네. 축성 성류, 크리스마 성류를 축성하다 할 때 축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네. 그리고 서품식 때 사제들 축성하다 할 때 축성이란 단어를 쓰고 또 이 소자들 축성 생활 이럴 때 축성이란 단어를 씁니다. 그 외에 대부분의 용어는 다 축복 혹은 봉헌이란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는 그런 성물 그런 것들 집 네. 혹은 또 차 이럴 때는 축복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아, 신부님 그러면 설명은 잘 알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요거는 나중에 우리 TMI에서 또 깊이 다루는 걸로. 좋습니다. 왜냐면 예전에는 성전도 축성한다라는 맞아요. 표현을 썼는데 맞아요. 지금은 성전 봉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TMI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 좋겠습니다. 신부님 그러면 좀 더 드릴 테니까 이거 축성으로 아니라니까 진짜 축복해줄게 이놈의 아들의 피로에서 빌려주세요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보나세라 말고 공유쇼쇼 축성 안 돼요. 거룩하게 쓸게요.